국민 참여 예산은 국민이 직접 제안해 진행되는 정부 사업인데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국민 참여 예산을 2,700억 원 가까이 반영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국민 참여 예산은 국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사업 제안과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적극 참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 참여 예산 사업 66개를 반영, 2,694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8개 사업은 이번에 새로 선정됐고, 나머지 28개 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선정된 사업은 노인안심서비스와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공간 개선, 독도 지속가능 이용관리 지원 등입니다. 올해 국민참여 예산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생활 밀착형 사업 등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올해 처음 도입된 문제 해결형 참여 방식으로 발굴된 사업도 국민 참여 예산에 다수 반영됐습니다. 기존 논의 절차에 집중 토론과 상시 피드백 단계를 더해 사회적 이슈에 신속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예산안에 국민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국민 참여 플랫폼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